알겠어, 살게. 진짜 이번에 새로 나온 컬러들은 다 예뻐요. 이걸 사기가 진짜 힘들다는 거예요. 볼 리프팅 개선까지 된대요. 이거는 지금 쓰니까 만족도가 더 높더라고요. 하나만 사야지 하고 들어갔다가 둘 다 너무 예뻐가지고 두 개를 다 샀다는. 안녕하세요. 제가 항상 우리 솔로기들에게 영업을 참 많이 하지만 사실 저도 그만큼 영영업을 진짜 많이 당하거든요. 크리에이터 친구들도 있지만 뷰티 브랜드에서 일하고 있는 실친들도 정말 많이 있는데 이런 친구들이 추천해주는 게 진짜 찐인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호락호락하지 않은 터리스가 영영업 당한 제품들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마에드랩 OGF 리프티날 턴오버 앰플, 턴오버 크림. 요 두 가지 제품은 아랑님이 제 귀에 피가 나도록 영업하던 제품이라서 알았어 써볼게 하고 썼던 제품이거든요. 근데 제품명을 보시면 OGF 리프티날 턴오버 이 워딩부터 벌써 제거 냄새가 솔솔 나는 거예요. 이 제품들이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오늘 출시되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포를 못하고 한 달 동안 그냥 혼자서 야금야금 쓰고 있었어요. 두 제품 모두 리프티날이라는 메인 성분이 들어있는데 약간 생소하시죠? 리프티날은 세 가지 성분을 과학적으로 배합한 제가 또 겁나 좋아하는 뉴 테크놀로지 아시죠? 그래서 리프티날은 이런 뉴 테크놀로지가 결합된 성분이에요. 첫 번째로 많이 들어보셨을 성분이 레티날인데 요거는 우리 셜록이들이 빼고 추천료 많이 보셨으면 아실 텐데 BM분들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레티날이 레티놀보다 효과는 확실한데 자극도가 적어요. 그리고 HPR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레티날에 더 안정적으로 작용하는데 도와주고요. 피부 톤오버를 촉진시키는데 자극을 최소화시켜줘요. 마지막으로 OGF. 진짜 오져가지고 OGF거든요. 세포성장인자가 다섯 가지나 들어가 있는 성분이다 보니까 EGF보다 효과가 더 확실하겠죠. 시너지 효과가 장난 아니겠죠. 우리 현대인들 짧고 굵게 딱 요약해주는 거 좋아하잖아요. 쉽게 설명해드리자면 레티날과 HPR이 피부의 불규칙적인 톤오버 주기를 정상화시키게 도와주고요. OGF가 피부를 채워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제 나이 또래 되면 모공이 그냥 넓어지는 게 아니고 넓어지면서 세로로 처져요. 그래서 주름지고 처진 모공들을 이 친구들이 쫙 잡아서 끌어올려줍니다. 이게 테크놀로지가 아니면 뭔데. 그만큼 고효능 제품이다 보니까 사용하시기 전에 사용법을 숙지해주시면 좋아요. 앰플이나 크림을 단독으로 사용할 때는 첫 사용부터 1-2주 동안은 격일 밤에만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얼굴 전체에 콩알 한 개 크기만큼 짜서 사용하시면 되고 이제 좀 리프팅을 받는 것 같은데 싶으시면 매일 밤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앰플이랑 크림을 함께 사용해 주실 때는 3일에 한 번 밤에 사용하시되 앰플을 먼저 고민 부위에 바르시고요. 크림은 얼굴 전체에 소량만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역시나 피부가 적응이 됐다 싶으면 격일로 밤마다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보여드릴 게 있는데 제품을 구매하시면 뒷부분에 점선이 있거든요. 점선 따라서 이렇게 언박싱을 해주세요. 그리고 단상자를 펼치면 단상자 안쪽에 정말 친절한 제품 가이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리프티날이 어떤 성분인지, 리프티날을 사용하기 전에 어떤 점을 주의해주면 좋은지, 그리고 피부가 적응할 수 있는 가이드까지 정말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구매하시고 난 뒤에 단상자 버리지 마시고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너무너무 친절해요. 제가 두 가지 제품을 함께 사용하고 있지만 저는 앰플이 진짜 물건이다 생각했어요. 흔히 고기능 스킨케어 제품들 텍스처들이 대체적으로 답답하거나 끈적하거나 좀 무겁거든요. 그래서 모공을 맞고 트러블이 나는 경우가 덜어 있잖아요. 근데 OGF 리프티날 톤오버 앰플이 진짜 찐인 게 이거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법한 수준인데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게 앰플이야 토너야 앰플이잖아. 근데 마에드랩이 토너처럼 만들었잖아. 제가 지금 앰플을 다 흡수시켰는데 10초도 채 되지 않거든요. 앰플이 이렇게 가벼운데 세티나 피니쉬를 만들 수 있다고? 이건 진짜 혁신적이다. 이렇게 묽은 제형으로 뽑아야 흡수가 빨리 되고요. 이 안에 들어있는 짱짱한 유효 성분들이 더 쑥쑥 들어가요. 그래서 분명히 고기능 성분이 들어간 앰플인데 제형이 묽으니까 피부 타입 가리지 않고 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앰플은 진짜 호불호 없겠다 싶어가지고 영업을 당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되게 가벼울 것 같잖아요. 앰플을 바른 쪽 보면 손등에서 광이 나거든요. 속광이 뿜어져 나와요. 이 제품 피부에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신기하니까 계속 거울을 보게 돼요. 뭐지? 왜 속광이 돌지? 이러면서 자꾸 저에게 빠진달까요? 그리고 나는 아직 안티에이징에 목마르다 하는 우리 동년배 셜록이들이 있나요? 그러면 크림을 같이 써봅시다. 앰플이 진짜 찐이기는 한데 확실히 앰플이랑 크림을 같이 썼을 때 이 시너지 효과를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실제로 눈가주름 개선, 모공 면적 개선은 물론이고 그리고 이 크림의 가장 큰 강점은
볼 리프팅 개선까지 된대요. 대박이죠? 크림은 앰플보다 조금 더 쫀쫀한 제형이에요. 약간 젤 크림 같은? 요게 또 흡수가 되면 피부에 착 붙어요. 그래서 앰플에 먼저 바르고 크림으로 마무리를 해주면 크림이 앰플에 제대로 잠궈줍니다. 그래서 더 강력한 안티에이징 효과를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피부를 한번 만져보세요. 피부가 쫀쫀해지는 게 아니고 쫀쫀해져요. 진짜 찰지게 치대고 반죽한 밀가루 피부 같달까요? 두 가지 제품이 좋은 것도 알겠고 고기능인 것도 알겠는데 한꺼번에 같이 썼을 때 자극적이지 않을까? 민감한 피부는 못 쓰지 않을까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 마이드랩 선생님들이 너무 땡큐하게 피부 자극 테스트부터 민감성 피부 테스트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거 다 때려박았는데 가격은 어마무시하겠지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영상 초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 제품이 오늘 아랑이 마켓으로 런칭을 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누누이 강조하는 부분이 런칭 마켓 혜택이 가장 좋아요. 근데 가격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보기란에 자세히 남겨둘 테니까 느끼시는 셜록이들은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플라스킨 하얀쌀 효소필 단백질 토너, 플라스킨 힌두유 릴리프 단백질 로션, 요 두 제품은요 우리 셜록이들이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일단 토너는 그 뭐라 그럴까요, 크림 스킨 특유의 기름지고 유분진 느낌 있죠. 그거를 체에 한번 싹 걸러내가지고 되게 산뜻해진 하지만 촉촉한 크림 토너 같은 제형이거든요. 근데 또 이 토너가 단순히 보습 토너가 아니라 묵은 각질을 진짜 순하게 제거를 해줍니다. 그래서 단백질 토너로 화장솜 팩을 해주다 보니까 진짜 빨리 써요. 그래서 지금 한 톤 싹 빼고 최근에 새 거 하나 뜯었거든요. 메이크업을 할 때마다 계속 뜬다 싶으시면 스킨케어 첫 단계에서 단백질 토너를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피부에서 맑은 우유빛깔 광이 계속 돌거든요. 속건조를 끙끙 앓고 있는 우리 셜록이들에게 추천드리고 싶고요. 플라스킨 단백질 로션은 저는 사계절 내내 씁니다. 특히 메이크업 하기 전에 이만한 화잘먹 로션이 없습니다. 정말 피부 타입 크게 가리지 않고 누구나 무난하게 호불호 없이 사용하기 좋은 최적의 사용감이거든요. 이게 로션이다 보니까 양이 많거든요. 150ml인데 우리 셜록이들 후기를 읽어보니까 너무 건조하다 보면 피부가 가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로션을 써주니까 피부에 가려운 게 많이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 로션이 긁어 붉어진 피부 자극 완화 테스트를 완료한 제품이거든요. 로션은 진짜 사계절 내내 쓰기 좋으니까 12월에 마켓 할 때 많이 많이 쟁여두시길 바랍니다. 진짜 괜찮아요. 다음은 먹을 건데 이게 올리브영에서 요즘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바로 요겁니다. 캇예스라고 아세요? 이게 뭐 되게 유명하대. 저는 이런 군것질을 안 하니까 이게 이렇게 대란인 줄을 몰랐거든요. 근데 이걸 사기가 진짜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유명한 비건 젤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늘 그렇듯이 매일 아침마다 올리브영 온라인몰 이렇게 디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재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문을 했습니다. 완전 럭키 젤리죠. 베러버니로 구매를 했는데 너무 귀여워. 토깽이를 이렇게 젤리로 만든 거겠죠? 아까 촬영하기 전에 한번 먹어봤는데 체리 통조림 국물에다가 약간 우유탄 맛이거든요? 저는 맛있더라고요. 제가 워낙에 단 거를 잘 못 먹어가지고 하루에 맥스 두 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건 젤리들이 좀 이런 식감들이 많은데 쫀득한 느낌보다는 살짝 마시멜로가 들어간 듯한 퐁신한 쫀득함이에요. 식감이 그냥 일반 젤리들보다는 좀 더 소프트해가지고 턱주가리가 안 아파서 그거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무튼 되게 럭키하게 구매해가지고 먹어봤는데 맛있습니다. 인기가 많은 이유를 알겠다 싶었습니다. 네, 맛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의 베이스도 영역업템 중에 하나인데 바로 요겁니다. 시세이도 리바이탈 에센스 스킨글로 파운데이션인데요. 저는 사실 이거를 여름쯤에 구매를 했는데 그때는 좀 별로였던 게 저는 이게 약간 다크닝이 있더라고요. 요게 아무래도 뽀송뽀송한 제형이 아니고 글로우한 제형이다 보니까 여름에는 쓰면 쓸수록 이상하게 낯빛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요거를 킵해두다가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면서 쓰기 시작을 했는데 이거는 지금 쓰니까 만족도가 더 높더라고요. 우리 셜록이들은 알겠지만 제가 올해의 파운데이션이라고 그렇게 영업했던 스쿠 더 리퀴드 파운데이션, 이것도 우리 셜록이가 추천해준 건데 이거 진짜 제 인생 파운데이션이 됐어요. 확실히 스쿠를 써보니까 저는 스쿠가 조금 더 좋기는 해요. 왜냐면 시세이도는 딱 바르고 난 뒤에 피니쉬는 진짜 예쁘거든요. 이렇게 은은하게 도는 윤광까지는 진짜 예뻐요. 컬러도 진짜 예뻐요. 근데 스쿠 거를 쓰다가 시세이도를 쓰잖아요. 밀착력에서 차이가 확 나요. 스쿠는 진짜 착 붙어요. 시세이도는 뭔가 흡수가 되는 것 같기는 한데 피부에 이렇게 딱 붙는 느낌이 없는? 약간 그 2%의 아쉬움? 시세이도 파운데이션이 일본 품절템, 일본 대란템으로 굉장히 바이럴이 많이 됐던 제품이잖아요. 근데 그런 입소문에 비해서는 살짝 무난했습니다. 제품 퀄리티가 구린 거는 아닌데 이 제품만의 한 꼬집에 킥이 없는 느낌이랄까요?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요거 유스트의 30일 오일이라는 제품이에요. 주변에서도 이 오일이 진짜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연예인분들 왓츠인 마이 백 같은 거 보면 이 오일이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너무 궁금하길래 요 사이즈 4개 묶음이 있어가지고 한번 사봤어요. 이게 되게 작아 보이잖아요. 실제로 20ml거든요. 근데 이게 오일이어가지고 한 두 방울만 손바닥에 덜어도 충분히 써요. 손바닥에 이렇게 싹 비워준 다음에
코로 깊게 들이마셔요. 야돔 같은 효과를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코가 건조하고 꽉 막혀 있을 때 있잖아요. 무조건 이 오일을 써줘요. 그래서 아침마다 이렇게 딥 브리딩을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두 방울 정도 이렇게 묻혀준 다음에 목 뒤라든지 승모 쪽에 근육이 막 땅땅하게 뭉쳐 있잖아요. 이 오일이 일시적으로 근육통, 근육 뭉친 거를 좀 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네 개를 샀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작업방에 두고, 하나는 침대 프레임에다가 두고, 하나는 차 안에다가 두고 쓰고 있어요. 이 오일의 향도 되게 좋은데 진짜 고급 스파에서 아로마 마사지 받을 때 발라주는 오일 향이거든요. 되게 푸릇하면서 약간 묵직한 우디 향기도 느껴지는데 너무 텁텁하지 않고 굉장히 개운하고 상쾌한 향이에요. 저처럼 코가 꽉 막히신 분들, 컴퓨터 많이 하는 셜록이들에게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오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저의 립도 역 영업템인데 우리 셜록이들은 알겠지만 제가 꾸준하게 영업했던 제품이긴 하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로제브 립 플럼퍼 글레이즈 틴트예요. 이것도 제가 진짜 많이 영업했잖아요. 너무너무 예쁘다고. 근데 최근에 이렇게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멀멀한 스타일로 새로운 컬러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셜록이들 빨리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조합으로 발라줬어요. 먼저 베이스 립으로 라벤더 더스트를 발라줬는데 이게 진짜 예쁘거든요. 보이시나요? 진짜 밀키한 라벤더 컬러예요. 환불 원정대도 이거 바르면 바로 청순해지는 청순 맥스 립이에요. 진짜 개이쁘죠? 이게 다 좋은데 아 왜 글씨가 너무 작다. 그리고 포인트 컬러로 피오니 모브를 덧발라줬어요. 이렇게 두 가지 조합이 진짜 미치게 예쁘거든요. 이게 피오니 모브예요. 사실 하나하나 발라도 진짜 예쁜데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발라주면 정말 윤내 예뻐요. 라벤더 더스트를 베이스로 깔고 피오니 모브를 같이 발라주시면 기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 컬러도 진짜 예쁜데 먼저 이거는 피치 밀크입니다. 이름부터 기대되죠? 너무 예쁠 것 같지 않아요? 이게 피치밀크거든요? 진짜 너무 예쁘죠? 이름을 어쩜 이렇게 잘 지었을까요? 복숭아에 우유 두 방울 타고 베이지 한 방울 탄 느낌. 너무 예쁘죠? 분위기 미쳤다. 완전 시크한 복숭아예요. 플럼 로즈. 이것도 예쁘더라고. 진짜 이번에 새로 나온 컬러들은 다 예뻐요. 이 컬러가 플럼 로즈예요. 너무 예쁘죠? MLBB 톤인데 너무 탁하지 않고 플럼 한 방울만 딱 추가해가지고 살짝 생기 있는 정도? 생장미에서 말린 장미로 가는 정도의 장미빛이에요. 이것도 진짜 분위기 터지는 로지 립이에요. 너무 예뻐요. 그리고 로제브 립 플럼퍼 글레이즈 틴트가 질감이 진짜 좋아요. 이게 바르면 얇은 제형의 글로스를 얹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발색이 잘 되면서 글로스 특유의 투명함을 진짜 잘 살렸어요. 그리고 살짝 화해지는 정도의 플럼퍼 기능까지 있어가지고 입술이 조금 더 도톰해 보이고 볼륨감 있어 보입니다. 진짜 이번 시즌 컬러가 미쳤어요. 제형도 제형인데 컬러도 컬러입니다. 진짜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유어 트루페이스라는 브랜드고 베일 블러쉬라는 제품이고 살짝 말린 살구빛이 도는 1호 리시안셔스. 요거는 뽀얀 살구빛 같은 2호 매그놀리아인데요. 이 블러 저가 진짜 뽀용하니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블러셔를 안 했거든요. 2호 매그놀리아를 한번 발라볼게요. 지금 블러셔 바른 부분만 뽀해지고 블러리해진 거 보이시나요? 너무 예쁘죠? 이거 컬러 진짜 예쁘죠? 컬러감이 뉴트럴해가지고 톤 안 타고 누구나 다 잘 쓰실 수 있을 컬러거든요? 이 블러셔를 피부에 깔아주면 훨씬 더 뽀얗고 블러리하게 올라와요. 이쪽은 리시안셔스 발라볼게요. 블러셔가 컬러가 두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컬러를 더 많이 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예뻐가지고. 리시안셔스는 볼 위에 올리면 훨씬 더 청순해져요. 이쪽이 1호 리시안셔스 바른 쪽이고요. 그리고 이쪽이 2호 매그놀리아 바른 쪽이에요. 둘 다 너무 예쁘죠? 저도 처음에는 하나만 사야지 하고 들어갔다가 둘 다 너무 예뻐가지고 두 개를 다 샀다는. 근데 두 가지 컬러 모두 멀멀한 느낌이어가지고 특정 톤에 치우치지 않고 두루두루 쓰기 좋은 컬러로 만들어서 누구든지 데일리 블러셔로 활용하기 좋은 컬러들이에요. 잔모공이 싹싹싹싹 가려져가지고 피부가 더 예뻐 보여. 피부가 뽀송해졌는데 진짜 예뻐 보이고 깔끔해졌어요. 네, 이렇게 해서 프로 영업러 터리스가 영영업당한 제품들을 하나씩 소개해드렸는데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럼 오늘도 미스터리한 하루 되세요. 안녕.